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TM 차량의 우리 툴레에서 나오는 가로바를 이용해서 여기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2.0이죠? 네, 여기 블랙 무광으로 레토너이너 컬러로 해서 네, 장착을 해놨고요. 요 산타페 TM 같은 경우에는 루프 레일 자체가 플러시 레일이기 때문에 이 텐트의 무게가 가로바에 이제 쭉 지탱이 되고, 이 가로바는 또 이 루프 레일에 또 이렇게 힘을 분산해서 이제 쭉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그런 플러시 레일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전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고정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요거 장착하셨는데 이 무광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스크래치나 뭐 이런 것이 네.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스크래치에 아무래도 강하고 또 이쁘고 그죠? 예. 이제 요거 피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예. 자, 그러면은 먼저 하실 거는 이제 여기 열쇠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밖에 뭐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요거 쭉 열면은 이게 올라가서 땡기는 거예요. 이게 열린 거예요. 열린 거에서 땡겨주시고 다시 이렇게 잠가주셔야지 열쇠를 빠져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반대도 열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냥 풀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됐고요. 그냥 올리는 거 여기 딱 잡고 이렇게 땡기지 마시고요. 그냥 위로 만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쭉 해서 자, 어느 정도 올리면은 얘가 쭉 자동으로 펼쳐지죠. 그래서 이제 옆에 가스 리프트가 있어서 트렁크 열리듯이 똑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다리가 위에 보시면은 여기 찍찍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접을 때 찍찍이를 이렇게 풀어주셔야 좀 편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잡고 들어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는 거지, 끝까지. 그렇게 해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당기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파우치 살짝 해서 이제 풀어주시고. 자, 요거를 눌러서 끝까지 가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누르시고 잡고서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그냥. 예, 그리고 사다리의 구조를 보시면 하단부가 두껍고 점점 위에 갈수록 얇아지잖아요. 밑에서부터 조절하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높이를 딱 조절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한 칸씩 되어 있고 여기는 반 칸만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반 칸도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를 딱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수평 메인 판넬이랑 이 확장 판넬이랑 보시면 딱 수평으로 지금 딱 일자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펼친 거 저희가 볼 수 있고. 자, 여기 올라가서 자, 여기 안에 이제 지지대가 안에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보면 지지대. 자, 이렇게 쭉 빼보면은 긴 거 두 개 있고 짧은 거 네 개 있죠. 긴 거 두 개를 이용해서 먼저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홀 있잖아요. 여기 살살 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만 꼽으면 안 되고 끝까지 이렇게 흔들면 이제 들어가죠. 딸깍하고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여기 꼽는 데 있죠. 여기 해도 되고 여기 동그란 거에다 해도 돼요. 동그란 거에다 먼저 해볼게요. 해서 딱 꼽아주시면 딱 고정이 되죠. 자, 여기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자, 끝까지 여기 잘 넣었고 이게 완전히 안 들어가고 제껴버리면 여기가 찌그러지면서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수리는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다 천에다가도 이렇게 딱 걸어서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차이가 뭐냐면은 나중에 여기다 어닝이나 어넥스 같은 거 하시는데 여기 지퍼로 하잖아요. 지퍼 쭉 가면은 여기 서로 닫았지만은 여기 못 나가잖아요, 간섭돼서. 그때 이제 안에다가 걸어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퍼 시스템으로 아주 간단하게 어닝 어넥스 사용하실 때 여기다가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 이거 하단부에 보시면은 고무 있죠, 손님? 고무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죠. 두 개씩 있어요. 자, 이쪽 양쪽에 다 두 개씩 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손님? 자, 먼저 캔버스 재질 열어주고 방충망까지 열어주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볼게요. 자, 쭉 들어와 보셔요. 상당히 넓습니다. 예, 네, 상당히 넓죠. 자, 일단은 여기 창문 여기 제가 둘둘 말아서 이거 한 번에 하셔도 되고 캔버스랑 방충망 따로따로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걸어볼까요, 손님? 요거 그냥 요렇게 바로 이렇게 걸어 주실 수 있고요. 딱 걸어 줬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매트가 메인 매트가 여기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여기 확장판. 확장판 쪽에 깔려 있는데 여기 바닥에 보시면 손님 여기 잘 만져 보세요, 한번. 만져 보시면 여기 결로 매트가 깔려 있어요, 안쪽에. 그죠? 하나 부착이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겨울이나 가을에 밖에 차갑잖아요. 여기 안에는 사람이 있거나 뭐 난방에서 따뜻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뭐 결로 같은 거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는 안 예전에는 없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정말 금방 마르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이제 뭐 사용하시다가 뭐 물 엎질러서 젖거나 해도 나가서 말리면은 금방 마르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자 이제 안쪽으로 가볼까요, 손님?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깔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자 이제 어둡잖아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손님. 여기 위에부터 한번 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둘둘 낮에도 어두운데 위에만 열어주면 아주 환하죠. 이렇게 해서 요것도 걸어주고. 예. 그리고 방충망도 있잖아요. 방충망도 열어주셔도 되고 안 열어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모기 같은 거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저 사이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충망 해놓는 게 좋겠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는 TPU 창 내려주시고 여기 방충망 내려주시고 밖에 있는 것까지 지퍼 한번 쭉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 지지대 손님, 요거 밑에부터 한번 손으로 딱 만져보면서. 한번 찾아가지고 여기 지지대 한번 꼽아서 한번 해보세요. 영상 많이 보셨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밑에 찾아서 꼽아주시고 꼽으셨어요? 예. 예. 자, 밑에도 예, 그렇게 눈으로 보셔도 돼요. 손으로 만져보면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하고 저기 끝에 잡고 예, 꽂고서 예, 다시 끝에 잡고 바로 아일렛에다가 꼽아주시면은 되죠. 자, 네, 예, 됐죠? 예. 예. 자, 이제 앉아보세요, 사장님. 이거 보시면은 확실히 창문 열어놓으니까 공기가 통하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캠핑하기 진짜 좋으니까, 그렇게 딱 쓰시면 되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뭐 세계지도 있는 거, 이제 신형 제품들 다 세계지도가 기본으로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가스리프트 이제 여기 보시면 하단부에 은색 부분에 요거 꼽아서 하는 건데, 평상시에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안 쓰셔도 되는데, 혹여나 이 가스리프트가 망가졌을 때는 나중에 이게 축 처지잖아요, 트렁크 같이. 그때 이제 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캠핑 망칠 수 없으니까. 자, 그렇게 쓰시고, 여기 보시면 또 주머니, 양쪽에 보면 여기 주머니 있는데, 소지품, 핸드폰, 뭐 열쇠 같은 거는 항상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확장형이고 이제 펼치고 접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 이런데 이제 모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막아서 그쵸? 천으로 잘 막아서 그런 거 좀 마감을 해주시면은 좀 더 쾌적하게 또 쓰실 수 있고
이거 보시면은 손님 여기 천 있잖아요. 여기 있는 천 요 재질 자체가 캔버스 재질이라서 이제 공기 순환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쾌적해요. 그래서 주무실 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거 뭐 이런 지금 재질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건 당연히 우리 후라이 뭐 타프 역할도 해주죠. 그래서 열도 좀 차단해주고 이제 바로 이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물 비가 오더라도 물 쭉 빼주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쓰시다가 여기가 약간 뭐 물이 좀 샌다 그럼 요거 들어있는 거 요거 이용해서 살짝 발라주시면은 이제 또 그런 걸 또 방지를 해줘요. 아, 예. 예. 한번 누워볼까요 손님? 매트 한번 딱 누워서 예, 딱 누워보시면은 이 매트리스가 뭐 특수하게 뭐 에이스 뭐 시몬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침대 이번에 에이스로 바꿨는데 뭐 굉장히 좋아요. 예. 저는 여기 자면서 정말 뭐 이 시몬스 침대 같이 여기서 뭐 막 움직여도 베이고 몰라 베이는 것도 없고 예. 진짜 좋더라고요. 뭐 특별한 소재도 아닌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선 같은 건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제 전선 같은 거는 뭐 여기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 있잖아요. 예. 뭐 이런 데로 이제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창문으로 하면은 뭐 좀 걸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로. 그리고 저희 저번에 캠핑할 때도 에어컨 한번 써봤는데 그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에어컨은 뭐 여기다가 이제 해서 물 빼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시는 거예요. 활용하시고 뭐 전기장판 같은 거 여기다 깔아놓고 두 분이 사용하시니까 뭐 이 텐트 자체가 굉장히 넓은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쪽에다가 배터리 놓고 쓰셔도 되죠. 아니면 차 밑에 뭐 다른 데 있다 밑에 부분에 있다 그럼 여기 전선 통해서 이제 또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확장판이 접히면 한 요 정도 오거든요. 네, 네. 이 매트도 여기 먼저 맨 안쪽에다 넣어주고 확장판 접으면 한 요 정도 오는데 한 요 정도 넓이로 공간이 좀 생겨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더 넓잖아요. 높죠. 그러니까 여기는 좁고 앞에는 네, 네. 그런 거 응용해서 여기에 이제 침낭 딱 반 접은 다음에 길게 해서 쫙 넣어주시면은 잘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닫을 때 한번 이게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 여기가 잘못 들어간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퀄리티 좋죠 손님? 이런 것도 마감을 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퍼로 돼 있어서 이거 딱 풀은 다음에 여기 지퍼를 이용해서 쭉 돌려가지고 이 천 자세 캔버스 천 자체가 손상 많이 됐을 때 천 분리가 됩니까? 가려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분리가 돼요. 나 이거 쓰다가 야 이거 나 체크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쁜데 이거 좀 질렸어 그래서 바꿔야겠어 가능해요. 어떤 텐트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뭐 리벳 처리되어 있거나 그렇잖아요. 얘는 지퍼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S 하는 입장에서도 좋고 손님들도 지겨울 때 이제 이런 천갈이 하는 거 아주 좋잖아요. 아주 좋네요. 그런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그런 텐트예요. 좋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많이 고민했죠. 많이 고민하셨죠. 우리 아이캠퍼 처음에 결정하셨었다가 또 이제 이렇게 또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충분한 좋은데. 설명 듣고 네. 하니까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더 좋은데 많으니까 또 손님이 또 좋은데 또 뭐 많이 알려주셨는데 예. 또 더 좋은데 가서 또 캠핑 많이 하시고 예. 재미있게 다니세요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